장소가 바뀌니까 이상하네, 그죠? 그리고 지금 때가 형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디 딴 데 와 있는 것 같은. 아무튼 반갑습니다. 몇 주? 한 2주 못하고 3주 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우리 히로미상 기도 몇 가정이에요? 3만 가정? 사회본 언니도? 6,500 가정이에요? 6,500이면 한국에 와서 산 지 몇 년 됐어요? 아, 일일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유고 가정이면은 조금 말을 더 배웠을 텐데, 근데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천일국에 이제 여러분들은 천일국을 이뤘다고 하, 이제 2020이 천일국을 정착시키겠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정성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은 말씀이 법이 되고 법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버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면 믿을 신자가 사람인 자의 말씀 원자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하나 돼서 나가는 것이 인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부모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2013년 여러분들이 기원절이 선포되기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루 차이잖아요. 그 기원절이 선포되기까지 하루 차이인데 그것이 왜? 주관권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살아온 삶 속에서도 개인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관권이 바뀌면 그걸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아침이 6시부터예요? 5시부터예요? 4시부터예요? 아침이 언제부터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날이 밝아오면 아침이죠. 네?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면. 해가 뜨면. 근데 사계절 똑같은 시간에 뜨지 않아요. 그러면은 해가 떠오면 아침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해가 뜨는데 저쪽에는 져요. 그죠? 호주 쪽에는 지금 내가 저 우리 딸하고 지금 통화하다가 왔는데 걔는 저녁 지금 7시인가 8시래요. 응? 그래 엄마는 지금 말씀하러 간다 그러니까 몇 시인데요? 그래서 나는 1시야 그랬더니 아 다르니까 그래 저는 지금 저녁 7시 8시예요 그래. 그러니까 1년 300일 하나님의 아침이 언제냐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가 뜨는 게 아침이라고 하지만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백야잖아요. 밤이 짧죠. 그럼 밤이 없네. 그 기준이 뭐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침 점심 저녁 성경의 얘기도 보면 아침이 되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 기간 그거는 한 단계의 성장 기간을 밤이라고 또 선정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일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섭리라는 것에 6,7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생을 볼 때는 100년 삶도 못 살잖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맞는 것이 응? 다 다르지만은 이루어지는 섭리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아침은 복귀 섭리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한 기원절이에요. 그래서 섭리의 봄이다. 부모님이 올해 섭리의 봄이다. 기원절을 맞으시면서 그리고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일. 되게 밤하면 어둡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침이 돼서 아까 해가 떠오른다.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환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절이 지나서 천일국시대는 투명한 거예요. 그 얘기는 개인으로 중심 삼고 볼 때 여러분들이 360도 원으로 돌려볼 때 나한테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누구를 딱 생각했을 때 벽이 없어야 돼요. 벽. 그 이렇게 이제 360도로 할 때 가까이 가장 가까이는 남편, 아들, 딸, 종족. 더군다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 응? 그러면은 벽이 없어야 돼요. 응? 아침이 됐는데 얼굴을 봐야 돼. 걸리는 게 없이 다 통해야 되잖아요. 다 통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만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싶어. 되돌아가. 그러면요, 아침을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이 천성경의 첫 장이 하나님 편이에요. 1편이. 여러분들이 천성경이 13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1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알으면 360도로 응?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응?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는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느껴서 그렇잖아요. 느끼고 알고 의롭게 실천하는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성장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천일국 시대는 그것이 탕감 시대에 10년 걸린 거는 천일국 시대는 한 달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하루면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밤에 아무리 주위를 찾아보려고 막 응? 컵 하나 찾으려도 캄캄한 데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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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가 찾는데 3시간 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불을 딱 켜면은 1초에 가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1초에 다 알기 때문에 360도가 다 보이니까. 근데 몰랐을 때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서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러분들이 밤중에 불을 다 꺼놓고 응? 자기가 집 구조를 알아요. 그런데도 화장대 앞에 물이 있다. 응? 그 물을 갖다 먹어야 하지 하고 가다 보면 괜히 뭐에 다 부딪히고 그 아는 코스인데도 그래서 빛이 좋은 거예요. 밝음이 좋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자, 말씀 속에 사는 자 그것을 온 인류가 소망했던 거예요. 빛을 따라 살고 싶다. 빛 속에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은요. 아버님이 위대하시고 부모님이 메시아로서 참부모로서 성공했던 내용의 기초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신 분이에요. 나오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참부모가 되기 전에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실존하는, 실지 있는 빛 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드디어 상봉하여 만나서 절대 진리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었어요.
그것은 우주와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밝히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회 문제가 풀리고 세계에 적용하면 세계 문제가 풀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의 미해결 문제, 철학의 미해결 문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이요, 새로운 우주관이요, 새로운 인생관이요, 새로운 섭리관이요, 새로운 역사관입니다. 또 모든 종교 교리나 철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통합 원리이기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럼 다 풀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이 아닙니다. 원리를 통해서 주체와 대상관계를 중심 삼고 볼 때에 하나님은 불가피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었고 내 모든 감각, 나의 일체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과 생각까지도 하기 전에 알고 주관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발길을 향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지금 천일국시대인데 그런 감이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이 들어요? 24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감사해요? 매일매일? 나는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도 안 하게 이 일이 터져. 그래, 그러면 왜 그럴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봐. 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다. 그거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게 그거 내 일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 생활을 그것을 느껴야 되는 때가 천일국 시대예요.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게 정지의예요. 느끼고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느낌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지가 우선이에요.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먼저 받고 아,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움직여 나가야 돼요. 갑자기 무슨 영감이 와. 그러니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수름이 끼쳐.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가까이 접촉하지 마라. 기운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고 나서 얼른 알아서 행동으로 가버리는 거야. 동시에. 사실은 정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하나로 일체권으로 아버님 같이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을 하늘이 개개인마다 다 시켜왔을 거예요. 그 훈련시킨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움직여 살으면은요 매일매일 매 초초마다 감사하고 기쁘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우면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는데 추워요. 일기예보를 보고 오늘은 날씨가 30도라 덥다더라. 응? 근데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지의의 세계에 생활 환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생활하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천일국 시대를 인지할 수 있냐면 우리가 클 때는 그때가 아니면 냉장고 시설이 없으니까 그때가 아니면 못 먹었어요. 과일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이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여름이 왔다 그래도 응? 겨울로 살 수도 있어요. 왜? 에어컨을 빵빵하게 해놔가지고 춥게 겨울 옷 입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응? 사계절을 못 느끼는 시대예요. 그게 이상세계예요. 어떻게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해놓고 있었어. 응? 그러니까 여름이 더운지를 몰라. 30도라는데 텔레비에서 온다고 해서 내가 춥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이제 햇빛 속에 가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에서 시원하기 때문에 이 계절적으로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춥다, 덥다. 나가서 보니까 춥다고 알고 그러니까 체감으로 알고서 내가 추우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어야겠네 하고 이렇게 정지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템포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그래서 삼위일체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내 몸, 마음이 하나가 동시에 행동이 돼야 인격자예요. 응? 그러세요? 춥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춥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느껴서 알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차이를 둔다면. 응? 알고.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들어보고, 아, 저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인간하고 내가 타락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표야. 나는 느껴서 알지 못했어. 알고 느끼려고 했어. 여러분, 세포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경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질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거나 부부간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체질적인 입장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따져보고 그러고 느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천일국 시대잖아요. 사모님도 목회하면서 이제 지난주 40주년 기념 예배를 보면서 감회가 달랐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스타트를 생각해 보니까 원리를 듣고 느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타락한 후손이에요. 근데 본연의 사람들은 느껴서 알아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버이날인데 꽃 한 송이도 안 사오니? 이렇게 알고 느끼게끔 해서 실천하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아직은 안 선다는 얘기예요. 주위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가 오면은 아 춥다 덥다 하면은 느껴서 알고 행동이 하나예요. 효도하세요? 그건 타락한 인간에게 시키는 거예요. 복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훈련을 처음에 안 되면 훈련을 해야 돼요. 사모님은 사고 자체가 자꾸 이제 그 훈련이 됐죠. 사모님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천정궁을 간다, 한남동을 간다, 부모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안 부르실 때도 그냥 가고 싶은 욕망이 몸부림칠 때, 옛날에는 한남동 대문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천정궁을 왜 가고 싶어요? 천정궁을 가고 싶다. 왜 가고 싶어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게 주목적 아니에요? 천정궁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사무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느끼고 알고 응? 의로운 게 모시는 게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혹시나 부르시거나 무슨 일이 행사가 있다. 응?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이 그쪽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님이 계시다. 그건 하나가 돼버려요. 갈키는 시대는 복귀섭리 시대예요. 결과적인 지금 이상세계는 본인이 느껴서 해야 돼요. 어버이날 지나갔죠?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나는 어버이날이 이틀 남겨놓고 5일째?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5월 6일 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네 알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갔는지 몰랐어요. 옛날 같으면 뭐 꽃바구니다 뭐 그냥 꽃바구니는 금방 시들으니까 그 뭐야 그걸 뭐죠? 도자기로 만든 꽃 천정궁 가면 있죠. 그걸 제가 몇 번 저도 사다 드렸어요. 도자기로 만든 꽃하고 해서 꽃바구니만 가져가지 않잖아요. 용돈을 반드시 넣어드리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제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정지의의 일체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로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야 자녀들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충신 가정에서 충신이 나고 효자 가정에서 효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통 복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지. 응? 갑자기 바뀌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게끔 준비된 타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아기 때 어릴수록 어머니 어버이날 되면 꽃 한 송이 달아드려도 둘이 끌어안고 엄마하고 아들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결혼해서 컸는데 와서 어머니한테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거나 직장 생활하는 아들딸이 있다. 근데 어버이날인데 꽃 한 송이 어머니 어버이날이라고 꽃 한 송이 딱 주고 가면은 어떨까요? 협회 창립 63주년? 64년이에요. 여러분들 입교한 지 20년은 다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함께 하신다. 나의 부모님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휼하고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 것부터 계산하는 자. 그건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너무 발달돼 있죠. 예를 든다면 그럼 어버이날인데 내가 응? 축복가정이라 하고 부모님 참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참부모라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 경배하고 근데 어버이날인데 나는 미처 못 가면 온라인으로 해도 그래서 아 내일 모레인데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성드린 몇 사람하고 해가지고서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드리세요. 그러면 그땐 용돈으로 보내드리죠. 그러고 나야 마음이 어버이날이 지나가도 후회가 없어요.
올해 어버이날이 왔으니까 내년에 또 온다. 아니에요. 오늘이 최선의 날이지 오늘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내일은 없어요. 어제도 없어요. 오늘을 잘못 살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과거되면 잘못 살은 거죠. 내일 잘하겠다? 오늘은 못하고 내일 잘하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 정성이라도 효도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천일국 시대에 삼위일체된 내가 부모님을 중심하고 몸 마음이 하나 된 생활로 자꾸 본인들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용돈 100만이든 200만이든 300이든 400이든 부모님 그거 없어도 사세요. 그거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축복의 조건이에요. 나로부터 사탄이가 분립돼서 참부모와 심정의 인연으로 영원히 묶어주는 조건이에요. 내가 먼저 부모님께 응? 그러고 육신의 부모든 응? 그렇게 조건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한테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리는 것을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귀 과정에 있는 우리는 더군다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는 사탄 분별의 조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 나오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제일 문제가 먼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져요? 부모님이 참부모님이 내 부모 같아요? 그럼 참부모님 멀리 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교구장 부부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있다. 그 교구장님 부부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참부모님 세신자로 부모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느껴봐요? 그런 심정관계가 한다면요 다 가짜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심정의 인연을 맺고 사탄의 인연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귀섭리를 왔고 우리가 만난 인연은 혈통보다 더 중요한 심정의 인연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부모 같아요? 그걸 만나야 돼요. 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도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자식을 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하겠습니까? 불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내 혈통을 중심한 심정의 인연을 못 찾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계속 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이상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상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큰 물질 축복을 못 받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모셔올 것인가? 돈, 명예, 권력?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듣게 되면은 야 저축하다 망한 놈 내가 많이 봤지만 헌금하다 망한 사람은 못 봤다. 구덩이를 자꾸 메꿔서 심정의 인연이 닿으면은요 온 우주 만상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 내 아들 딸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이 알아서 축복해 줘요. 그런 심정의 인연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복귀 과정의 천일국 시대는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선복고 가서 2년간 여러분들을 교육을 했는데 종의 자리에서 양자, 서자, 적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딸의 자리로 몇 가정이 올라섰어요. 사모님이 그 얘기, 그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해요. 대전 2년 교육했어도요, 응? 선교사 가정의 3분의 2 이상이 참자녀, 아들, 딸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일마다 다 잘 풀려요. 근데 이 천복궁은 계산이 많아요. 자기 중심하고. 그거 중심하고 살아야 계속 종의 자리에 있어요. 뭔 미련이 많아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모셔오실 건가? 하나님을 모셔올 건가?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때때마다 나는 처음에 뜻길을 출발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도 몸이 부서져라 하나님의 딸 되는 길이라면 몸 때문에 내 몸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고 부잣집 딸이니까 맞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봉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출가해서 헌신생활 들어갔을 때 다 고한 줄 알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응? 뜻길에 지옥 밑창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얘기는 응? 나가 없어요. 종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나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종의 생활하면서도 내가 강해. 내가 먼저 설계를 해. 통일교회 첫 출발길은 나는 없어요. 그래 희생봉사하고 살다 보면은 주최자가 시키는 대로 응? 모시는 교회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더 올라가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희생봉사하고 살면요 잠깐 충분히 누워서 잠잘 시간 없어도 응? 밤마다 부모님 찾아오세요. 뭐 선한 조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 눈 감고 잘 시간 없으면요 눈 뜨고 있을 때 음성이라도 들려요. 자신을 다 완전히 묻었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들도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키울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부탁할 것이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혹시 기쁘게 할 때나 나를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처방을 해요? 나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고 기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걔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먼저 해요. 자고 내가 미국에 있는 아들, 딸을 어떻게 돌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그러니까 걔들 이름으로 십일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십일조라는 건 한 달을 지켜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하늘이 보호하셔서 지켜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가서 지켜요? 그럼 꿈에도 볼 때 있죠.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애가 고민하거나 왜 사춘기도 있고 왜 없겠어요. 한참 응? 중고등학교 겪을 때 그럴 때는 걔 이름으로 감사헌금하고 부모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도 자녀가 속을 썩이면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울고불고 해봐야 안 돼요. 최고 먼저 하늘 앞에 걔 이름을 쓰고서 응? 하늘 앞에 보고해 놓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봐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존재고 원인이고 그것을 알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정지로 살 수 있겠고 소개해 주신 참부모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참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40주 끝나고 어저께가 지금 기원절 1605년이 오지만 2020을 놓고 3년 남겨놓고 어머님이 하늘과의 관계에서 지시하신 거니까 제일 심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근데 한국, 미국, 일본 지도자들, 교장급이죠. 지도자들을 다 지금 청평에 어제 다 수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일본 대회 끝나고 오신 승리 축하연 하지만 한미일 자매 그거 일체화 그런 특별 집회를 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각 나라 보고도 듣는데 미국에도 우리 언론사가 있고 우리도 있고 일본에도 있잖아요 신문사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신문사를 중심하고 국회의원들과 그 평화의회 의원연합을 창설했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미국 일본 대사관, 일본의 주미 대사관도 그렇고 일본 대사관도 그렇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시찰을 하면서 일체화시키는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열흘 이상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주미 대사 또 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군인들 그렇게 이제 다 만나서 서로 하나 되는 운동을 지금 많이 선지해 주셨더라고.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시해 놓으시고 영적으로와 실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은요 어머님이 그걸 다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정지의로 하나 된 것 같이 정렬을 맞춰서 하나만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복궁은 163 나비 작전이다. 그러면 21일 정성 기간에 435를 정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만 예만 하면 돼요. 그럼 이번에도 163 나비 작전에 그 430가정 정한 사람 중에서 검은도 가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겠죠. 사모님 볼 때는 없다고 봐요. 마음이 느낌이어서 행동하면은요. 22만 원인데 2만 원 지원하죠? 20만 원? 어떤 은혜가 올지 알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자르덴네 40일 수련 받으라고 불렀어요. 1000만 원 이상 몇백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축복가정 그때 당시 돈 있는 사람 없어요. 한 가정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부르실 때 이상가정 수련이다. 때를 맞춰주는 게 복귀선미의 천일국 백성들의 예예요. 예. 뭐 이제 마감이 됐는지 어떻지만 그럼 고문도를 간다. 그러면 천복궁을 이끌어가는데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단계 단계로 예예예 예, 예 하고 순정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빚을 내서 거기에 동참해서 갔다 오잖아요. 해결이 돼요. 그걸 체휼해 봐야 여러분들이 맛을 알아요. 그래야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껴야 돼요. 머리로만 계산해서는 안 느껴져요. 왜? 이미 내가 계산해서 나는 응? 얼마의 수익을 내고 내 계산이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가 계산 끝낸 놈한테 내가 왜 역사를 해? 우리도요. 통고하는 사람한테는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청평
축제, 철축제, 은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보고 하나요? 지금은 보고 시대예요. 통고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 자식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천축제가 언제 있다는데 제가 이번에는 갔다 와야 됩니까? 여기 그냥 예배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저기 허락해 주세요. 아 저기 기도해서 저기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그러면 권사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조상위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여쭐 거 아니에요? 상담이 들어오면? 그러면 갔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상담이 들어왔다라면요. 기도를 해보면 꼭 본인은 가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하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안 가려고 한 사람은 또 가라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상담을 해보면. 근데 가려고 결심하고 보고했다고 속은 결심을 해놓고 겉으로는 이제 보고했으니까 가도 되죠? 이렇게 물어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난감하지. 자기가 이미 가려고 통과하러 왔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아버님이 우리 78년도에 약혼을 할 때였어요. 이미 약혼할 때 남자 후보, 여자 후보 이렇게 약혼을 하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이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원리연구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 보고도 축복 같이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신다면 받겠다 하고 이제 둘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세워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여자를 세웠어요. 그래 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해주려고 하니까 용기가 다리를 딱 붙잡더니 아버님 저 남자하고 해주세요. 아버님 전 저 남자하고 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통고죠.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권한이 있는데 지가 결정해서 저 남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안 돼. 시안간에 너 과부돼. 과부된다는 거 오래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울면서 또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 걸어갔다 아버님이 또 오시는데. 그러니까 발로 탁 차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칭을 하시거든요. 근데 갔다가 갈 때 다리를 붙잡았어. 올 때 또 붙잡아. 그래 이 앞에 가셨다가 또 오는데 또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 시안간 나가야 안 된다니까요. 응? 그러면서 발로 탁 쳤어요. 그러면서 남자한테 가서 너 응? 일찍 죽는데도 저 여자랑 할 거야? 그러고 남자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자는 죽는다고 해도 매달리니까. 응.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아버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시안간 내가 안 한다잖아. 와가지고 이제 또 그 여자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 그럼 아버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앉아!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다 해주시더니요. 응? 그 여자를 꺼내가지고 그 남자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아세요? 그럼 누가 해줬어요? 그 여자가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아버님이 하셨어요. 그 여자도 남자도 포기했어요. 그 얘기는 부모님이 해주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 하겠다 포기한 상태인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둘을 매칭해 주셨어요. 이게 보고와 통고의 차이예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하늘이 함께하게끔 내 신앙생활을 밟아가야 되는데 하느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 주관으로 자꾸 향하다 보면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된다고 때리고 막고 다 분별시켜서 나중에는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온전히 하늘 앞에 응? 맡기고 하면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기의 조금 그릇으로 와서 이렇게 매달렸다. 그러면 그 둘이서 가정 출발해서 살면서 시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아버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둘이 만났잖아요. 분별 아버님이 해주시고 만나서 출발하는 거하고 분별 없이 둘이서 감당할 책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하고 하늘이 함께 해주면은요 뭐든지 잘 풀려요. 근데 본인이 짊어지고 간다 사탄이가 안 놔줘요. 저는 봤어요. 약혼하다 보면 별일이 많아요. 한 언니는 응? 아버님이 이제 한참 매칭을 하시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요 니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와봐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응? 골라와봐 하고 들어가셨을 때 골라온 사람을 보시고 미리 점 찍었거나 미리 그런 약속을 하고 온 사람 아버님이 안 돼 다시 골라와 그러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다 안 돼서 진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온 사람 있잖아요. 어? 나보다 잘 골랐다 그러시면서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좌측으로 갈 것이냐 어쩌냐 중앙에 하늘을 보고 일체권만 이르면요 싹 분별되게끔 인도해 주세요. 그런 생활권으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하늘이 함께하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적지만 그래 어저께도 이제 갑자기 그저께 연락이 왔죠. 여성연합 이제 도지부장이지만 교구장 사모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구장님들, 교구장 사모들, 교관장들 뭐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해가지고 전체 미국, 일본, 한국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제 들어갔죠. 근데 승리 귀국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이제 오찬이잖아요. 호텔에서 이제 초청해서 오찬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천정궁 가고 싶죠. 그리웠죠. 근데 이제 너무 바빴지만 지금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아요. 전화 한 통이면 다 배달도 와요. 그죠? 요새 어머님 좋아하신다니까 대저 토마토, 수박, 체리. 요새 체리 비싸지만 나왔죠. 어머님, 참어머님 좋아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라면 부모님 좋아하시는 수박 한 통이라도 사들고 가는 것이 도리죠. 그죠? 근데 천정궁에 가면은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멀리서 과자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은 빵 그런 거 사가지고 오죠. 그럼 한국에서 100명 이상 초청이 받았죠. 150명, 반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머님 배로 갔을까요? 나 뭐 입고 가? 그것이 바빴을까요? 우선순위로 나를 찾고 뇌를 작동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모님 무엇을 해다 드릴까? 내가 많은 돈이 없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그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정성의 정자는 쌀미자의 응? 맑을 청자예요. 살같이 작은 거지만 이뤄서 내가 간다고 할 때 어떤 걸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평소에 언제나 주파수가 참부모님,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 돼요, 내가. 아, 하나님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한테 몰아온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아, 부모님이 주시는 애구나.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런 시련?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시련을 주실까? 하늘의 혈손으로 주셔놓고 제가 말 안 듣는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게 있나? 무엇으로 탕감할 게 있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적지만 수박 두 통하고 토마토 한 박스를 이제
갔어요. 근데 수박이 엄청 무겁더라고. 고통을 내가 두 개를 보자기 쌌는데 못 들겠는 거예요. 어차피 뭐 차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비실에 그 안에 들어가긴 뭐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린 다 전체 빨리 그 세미나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2층 혼덕실로. 그 이제 세미나실에 가보면 경비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물이 들어오면 착착착착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창고라기보다 보관했다가 바로 천정궁으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경비실의 경우 사관학생도 출신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아이가 있어요. 아는 뭐 이세 가정이니까 이제 아는 경비라 할까 뭐라 할까 그 의장대 마냥 그 궁궐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경원이라고 하긴 그렇지 않더라고. 사관생도 다 석사 박사 출신들인데 입구에서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 이거 부모님한테 예물이라고 그러니까 역시 사모님이세요 그래. 오늘 이렇게 대중집회 때는 아무도 안 사가지고 오는데요. 그 입구에서 그걸 받는 그 경호원이지만 배우는 거예요. 아 역시 사모님이세요, 교구장님이세요. 부모님을 뵈러 오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수박 한 통이라도 그죠? 난 그거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근데 가서 어머님이 이제 만찬을 배풀어 주셨죠. 오찬을 식사를 끝난 다음에 어머님이 한미일 합동 하나 되는 뭐야 특별 모임이고 승리 축하연이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늘은 럭키 세븐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상금을 내놓으니 윷놀이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윷놀이에 조금이라도 더 타가려고 상금 타가려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는 거 하고 그것 때문에 상금 타가려고 그냥 목숨 걸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나요? 희비가? 부모와 나, 부모님은 다 무한히 아들, 딸이 노는 것이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세미나를 하고 오늘은 한미일 체육대예요. 이제 교구장들만. 우리 여성 여러분 다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 40명, 40명 아마 120명 체육대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40명씩. 그렇게 이제 4일간. 내일은 이제 부산교회 헌당식 있어서 가시고 모레까지 해요. 4일에 이제 끝나요. 3박 4일. 이번에 한일 한미일 일체권 그 수련회? 수련회로 봐야죠. 그렇게 부모 어머님의 구상과 계획과 그것이 지금 국가 정세나 아까 누가 기도하지만 모든 인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축의 중심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역사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하나 묶어서 앞서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문제가 없죠. 우리 미국 오빠는 저한테 한국 전쟁 날 것 같은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냐고 빨리 나오라고 미국으로 빨리 오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쟁 안 나요. 그러니까 넌 무슨 배짱으로 지금 북한에 장난치는 거 안 보이느냐고. 우리 참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전쟁 안 나요. 참 배짱도 좋다 나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자식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계신데 그럼 어떻게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시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할 수 있게끔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다 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물붓듯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휼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냐? 느끼고 알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 삼고 역사하시는 거나를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제 40주년 기념 예배를 본다고 한 전날 내가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오셔서 박정호라고 우리 교구장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러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아들같이. 그럼 옆에서 이제 나도 안기고. 그러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어 꿈에서. 그래서 이제 40주년이 끝나니까 이제사 믿어볼까나 하시나 보다. 그러고 뭐 특별히 뭐 걸리는 거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우리는 모든 걸 부모님한테 결제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려운 일이 올 때도 부모님 하늘이 함께해서 해결이 돼 갔어요. 진짜 살고 살 수 없을 만큼 모진 시련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연기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끌어서 가셨거든요. 그랬는데 어저께 갔는데 어저께 그 만찬장에 우리 오찬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교구장님이 꽃다발 드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꽃다발 드리고 윷놀이를 했는데 교구장 팀이 이제 2등을 했는데 어머님이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어머님 옆에서 교구장님이 또 사진을 찍었어. 야, 그래서 어제 오면서도 이제 교구장님이랑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었다고. 야,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하고 꽃다발 드리고 악수한 것도 좋은데 또 부모님 앞에서 또 교구장들이 노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구장님이 교구장협의회 회장이니까 가운데 서서 부모님께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이것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근데 이제 노래가 끝나고 근데 이제 마이크가 교구장님 가운데 있으니까 교구장님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교구장님 목소리가 크게 나죠. 끝났는데 그 비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박정호 교구장밖에 없네. 그러니까 어머니 막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불붙듯 축복은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체권에서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같이 느껴지느냐, 참부모님이 진짜 나의 부모로 느껴지느냐, 그것을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하늘 앞에 부모님 앞에 부탁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탁하세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실타래가 엉켰어도 하나님이 끝을 찾아가지고 다 풀리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하늘을 모신 자는 만사 형통이다 그래요. 안 풀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생활원리 교육을 하는데 계속 자꾸 머리로 계산하니까 사모님도 힘들어요. 야, 어떻게 심정에 닿지 연결이 안 될까? 심정으로 연결하고 싶죠. 머리 계산은요 사탄 세계에서 더 빨라요. 심정의 세계는요 빛의 속도예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느낌으로. 그 나는 기도하다가 딱 느낌이 오면은요, 빛을 낸다긴 뭐하지만, 그러면요 뭐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예물 드려야 된다면 드리고 누구를 뭘 주고 싶다,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척척척 풀려나가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서 가정 가정마다. 그렇게 하늘의 역사를 체율 경험하고 살아야 참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야 천복궁이 불붙듯 폭발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작은 가정이 많이 생겨나야 천복궁도 좋죠. 그리고 이제 은혜롭고 오고 싶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이 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야 언제나 기쁘잖아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라기보다 삶 속에서 진짜
진짜 하나님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세요. 진짜 하나님이, 참부모님이 나보다 먼저 염려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이라는 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귀한 가치의 축복 가정인지 몰라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한 주간 되도록 열심히 정성 드리고, 그러고 느낌이 오면 실천하세요. 느낌은 왔는데, 아,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 몰라서 하나님이 느낌을 줬겠어요? 그런 고비가 통과가 돼야 하나님이 물붓듯 축복해요. 그런 심정 기대로 여러분들이 심정의 인연으로 쌓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2020 섭리적 천일국 완성을 놓으시고 새로운 천일국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전 세계 축복가정 3년 총 동원을 임명해 놓으시고 밤잠 못 이루시며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창조해서 하늘이 원하는 참다운 효자, 효녀의 가정들이 효정의 삶으로 인류가 살아갈 것인가를 염려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을 품고 싶으셔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참어머님, 그 어머님을 배울 적마다 저희들이 효정의 삶으로 심정의 인연으로 굳건하게 서야 우리 부모님을 해방해 드릴 수 있다는 절박함을 느낄 적마다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전복궁을 중심 삼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님 심정적인 인연으로 하늘의 효정의 삶으로 축복받는 아들, 딸들에게 아버님 허락하시옵소서. 정지의 인격적인 삶으로 부모님을 닮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를 중심 삼은 모든 환경권이 하늘과 부모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느껴 그 뜻대로 모시고 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 심정의 인연을 중심 삼고 승리적인 저희들 기반을 닦아 종족적 메시아로서 성공할 수 있는 아버님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 아,